역시 분위기는 베를린이 최고인 것 같네요. 산티아는 구텐 라우드. 진짜 베를린 정말 열정적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베를린 이거 어이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의 모습을 보시려고 계속 앞으로 계속 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조금만 안전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 왜 들었어? 네, 방금 전에 들려드렸던 곡이 Thanks To라는 곡인데요. 네. That's right, Thanks To. 네, 이 노래는 이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저랑 여섯 분이랑 같이 만든 노래예요.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Das wir für euch gemacht und heute für euch gesungen haben. Wie war's? 저희가 3일 전에 베를린에 왔었는데 Seit drei Tagen sind wir in Berlin. 네, 오기 전에 올해 유럽이 너무나도 춥다고 들었는데 와, 보니까 정말 추워요. Schön, ihr seid das hier. Sehr kalt wäre und es ist ja schon sehr, sehr kalt. 그런데 이렇게 추울 때 마시는 맥주는 왜 이렇게 마시는 거야? Aber das Essen lieben wir trotzdem. 여러분, 우리 먹은 것들 있잖아요. 두 종목부터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먹은 것들? Also wir haben so gegessen. 예, 일단 독일하면 소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네. 아, 뭐? 길건에 파는 뜨거운 와인도 마셨어요, 어제. 우리 와인 함께 아까 좋아.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맥주는 당연히 마셨고요. 나 튀얼리 히비야 함께 아까 좋아. 네, 그 맥주와 함께 그 돼지의 넉적다리죠. 학세라는 것도 마셨겠네. 미비야 함께 아까 학세 괜찮아. 우리 기경군은 우리가 저 네 개 다 먹었어요. 다 먹었다. 어디 갔냐고요? 예. 어디 갔었어요? 어디 갔냐고. 뭐 봤어요, 겐트리? 왜냐면 정말 유명한 곳이죠. 베를린 장벽에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베를린의 마법왕입니다. 네, 뭐 여태까지 멤버들이 말한 거, 먹은 거, 뭐 간 거 다 같이 했지만. 저희 또 주이시 메모리얼 비오스가 주이시 메모리얼 제일 스페셜. 예, 거기도 갔었고요. 네, 반응이 싸네요. 네, 요즘 아 맞다. 네, 어제부터 베를린 영화제가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Also seit vorgestern ist die Berlinale angefangen. 네, 그래서 저희가 타이밍이 잘 맞았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네요. If you'd gerne da besuchen, wenn die Zeit gut geklappt wäre. 이번에 또 한국의 최고의 배우이신 장동건 씨가. Also gehört, dass ein beliebter Schauspieler 장동건 auch gekommen ist.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꼭 한국 영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Wenn ihr Zeit und Lust habt, besuch mal da an, bitte. 근데 뭐 영화 같은 건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면서 보는 게 정말 재밌는 말이죠. Also apropos Berlinale, müssen wir da mit unseren Freundinnen sein, oder? 이곳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Mach mir einfach hier dann. 저희랑 데이트하고 싶으신 분이 이렇게 많으실 것 같은데. Wer von euch wollte es? 데이트